지금부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정상급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이 마에스트리 합창단과 용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소프라노 윤정빈 교수의 선도에 따라 다같이 4절까지 제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헌절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기념사는 유용태 헌정회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69년 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를 기념하고 재헌 의원들의 애국 애족의 열정과 헌신을 기리며 우리 민족의 새롭고 힘찬 앞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유평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209분의 재헌 의원들은 열정을 불태우는 노고 끝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경전 재헌 헌법을 완성하여 대한민국 민주 헌정의 큰 길을 열었습니다. 재헌 헌법에 의해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비극도 겪었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노력한 끝에 경제력은 물론 민주주의 면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는 도전과 시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여야 간의 협치는 국민들의 기대하고 있는 만큼 원활하지 못하고 지금 민생경제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다고 해서 비판의 여론이 따갑습니다. 민생 현장으로 나가면 먹고 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우울한 얘기들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상인들은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겁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고 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안보 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만나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거당적 공감에 대해서는 아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 여당이 솔선수범하고 야당도 국익우선의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잘 돌아가야 경제도 발전하고 안보도 확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금의 우리 정치 현장을 보면 이런 당위론과 거리가 좀 먼 것도 솔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근본적인 제도 혁파가 필요하다는 당론이 다음론이 개헌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만악의 근원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불행한 말년을 보내는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국민들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도 언 30년이 되었으니 권력구조를 비롯하여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산업구조, 인간수명 100세 시대, 삶의 질 변화까지 포함하여 향후 수세기 앞을 내다보는 반영구적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타당한 의견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69돌 제헌절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은 제헌 헌법을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 개념입니다.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상황에 발맞추는 개헌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라는 제헌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69년 전 나라의 대장전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신 209분 제헌 국회의원님들의 위협을 다시금 추모하면서 제헌절 기념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2007년 17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유용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각국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공포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올해로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세계사에 큰 족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과 남북분단, 한국전쟁과 같은 현대사의 비극을 딛고 일궈낸 한강의 기적은 우리 국민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놀라운 성취였고
4.19 혁명에서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둠을 빛으로 밝혀온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전 세계의 감탄과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주역이 되어 일궈온 찬란한 역사의 바탕에는 바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신성불가침의 헌법정신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민심에 부응한 결과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20대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불체포 특권 개선과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청소 근로자 직접 고용, 각종 민생 입법 등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다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원 첫해 역대 최다 법안 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누리과정 예산 제도와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의 구체적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한 의회 외교를 통해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헌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미국을 방문, 초당적 외교를 통해 동맹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러시아 하원과 공동으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북핵 문제 해결과 공동 번영의 유라시아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깊이 자성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의 시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우리 국민입니다.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 주의를 꽃피웁시다. 헌법이 부여한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현행 헌법 체제가 정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취된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 데 한계를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권의 확대, 국민 주권과 시민 참여, 분권과 자치, 권력 간 견제와 균형과 같은 시대 정신의 실질적 구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18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 새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입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입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야가 함께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회의 개헌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든 최초의 헌법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둘째, 시대정신을 담는 미래지향적 개헌입니다.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남아있는 유신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열린 개헌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개헌 투기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 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를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채워나갈 미래 성장 동력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습니다. 경제를 숲에 비유한다면 정치는 숲의 생태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협치의 의회주의가 작동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우리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뇌관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의 진정 어린 호응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법치는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하는 동시에 국민이 정한 헌법의 틀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흔들리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는 약자가 평화롭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 연대의 기반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이 늘 굳건하고 생동해야 합니다. 이번 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박영록 전 의원님과 송현섭 전 의원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박영록 전 의원님은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청렴한 삶을 살아온 4선의 원로 의원이시며, 송현섭 전 의원님은 3선의 원로 의원으로 대한민국 헌정의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감사패 박영록 전 국회의원. 박영록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박영록 전 의원님의 경륜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본받고자 후배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 국회의장 정세균. 감사패 송현섭 전 국회의원. 송현섭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송현섭 전 의원님의 경륜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본받고자 후배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 국회의장 정세균. 수상자 두 분께서는 내빈을 향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 국민 훈장을 전수하시겠습니다. 훈장을 수상하실 강창희 전 의장님과 정의화 전 의장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훈장증 전 국회의장 강창희. 귀하는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7년 7월 17일 대통령 문재인. 훈장증 전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는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7년 7월 17일 대통령 문재인. 두 분 수상자께서는 내빈을 향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재헌절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재헌절 노래 재창은 이 마에스트리 합창단의 선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외 귀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재헌절 노래를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통합으로 하나 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경축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먼저 테너 이규철 교수와 소프라노 윤정빈 교수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리운 금강산을, 그리고 이 마에스트리 합창단이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부르는 오 솔레미오에 이어서 테너 이인학 김성진 교수와 소프라노 윤정빈 교수 그리고 이 마에스트리 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당신은 나의 전부다오를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되는 희망국회를 기원하며 사랑으로를 부르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들께서도 감동의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없어.